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완준, 안전교관 이병민입니다. 네, 오늘도 대원님과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유용한 안전상식을 배워볼 텐데요. 대원님, 오늘은 어떤 안전상식 배워볼까요? 네, 요즘 여름철에 반연이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 자동차 화재의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자동차 엔진룸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달리는 차량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어제 하루에만 두 건 일어났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에서 불이 나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소방관들이 차량 보닛을 열고 불을 끕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엔진룸 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아, 대원님, 이 여름철에도 차량 화재 사고가 참 은근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북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를 확인한 바 여름철 차량 화재가 662건이 발생하는데요. 여름철 화재 건수 중 이 차량 화재가 약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정말 주의하고 또 대처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렇게 더운 날씨 고온으로 인해서 엔진 과열이나 전기 합선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도로 한복판에 서는 게 아니고 차를 갓길로 대피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재가 난 차량부터 멀리 대피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2차, 3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요. 마지막, 무리하게 화재가 났다고 해서 차량에 보닛을 열지 마시고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가드레일 밖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평소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예방법으로는 우리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차 내부에 가연성 물질, 라이터나 우리가 보조배터리, 그리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필요한 손 소독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 내부에 놓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용 가림막을 이용해서 차 내부의 온도를 줄여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안전상식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마트 안전하다!